최근 다녀간 부부 고객님 중에서 제일 핫. 정말 제일 뜨거워. 네. 네. 저희 금쪽상담소 상담을 받고 우리 모든 화제의 중심에 섰던 바로 그 부부. 아, 예,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아니 대체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상담소를 찾아주시게 됐는지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오 박사님, 네. 이거 네. 지금 상담에 이거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최초 아니에요? 네, 사실 뭐 금쪽상담소 최초로 네. AS 상담 들어갑니다. AS? 어떻게 하면 당신 맛있게 먹게 해주나 연구를 계속 하는 사람이야. 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네. 어? 끊어봅시다. 네. 잠깐만 어? 끊어봅시다. 왜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점이요. 유혜영 선생님의 표정이에요. 유혜영 선생님의 표정이에요. 표정을 딱 보면 나은희 선생님이 뭔가 이 요리하는 게 담박지가 않아. 뭔가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고맙지만 마음에 안 들어. 치울 거 생각해가지고. 치우는 거는 제 담당인데 이제 치울 거를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저거 이따가 어떻게 치워야지? 뭐는 어떻지? 일을 저지르거나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거 생각하느라고 제가 그런 어떤 마음속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그거를 다 좋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선배님 또 주말에 저렇게 또 요리해 주는 게 큰 낙이라고 하셨거든요. 저기서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요리하시는지. 아유 여기 물 다 떨어뜨렸어. 여기 물 다 떨어뜨렸다고. 좀 여기 물 다 떨어뜨렸다고. 좀. 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양말로 하면 어떡해. 남자. 양말로? 어머 그냥 남. 그렇지 양말로 슥 깎으면 되는데 뭐. 남. 아유 아유 아유. 잠깐만. 잠깐만. 이거 냄비 필요 없지? 작은... 필요 없어. 두루치기 무치는 거는 어디다 할 거야? 응? 두루치기 무치는 거. 고기 쓰는 거는 이거 이거 빨간 거 이거 쓸 거야. 야채들 잡는 그릇 이거나 이거나 이거 써. 알았어. 여기 있는 거 하는 데만 오래 걸리겠어. 아 금방이야 금방. 이 요리하는데 옆에 있으면 또 불안하거든요. 맞아. 가서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여기. 안 갔어? 어린아이 요리하는 거 지켜보는 어머니처럼 이렇게 뒤에서 계속 보고 계시네요. 좀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걱정되시나 봐. 중력이 많이 작용하나 뭐가 많이 떨어지네. 저기 뭐가 국물과 담겨 있었으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됐어? 응, 다 된 거야. 어머, 저 후라이팬은 왜 또 저렇게 이상하게 떨어질 것처럼 해놨어? 아 이거? 어 여기도 이거 좀 봐. 이게 왜 이렇게 내려갔지? 좀 봐. 이게 왜 이렇게 내려갔지? 복잡해, 복잡해. 밥 한번 먹기 왜 이렇게 힘들어? 어? 저 맛있는 걸 먹는데 그럼 아 또. 물 좀 먹어, 맛있는 거. 안 튀게 조심해. 흰 티셔츠 안 튀게 조심하라고. 아이고야. 어? 어디다 놨지? 왜 뭐가 어디가 나? 어? 기억이 안 나네? 키.
키. 키에 발이 달렸나 몰라. 왜 차 키는 맨날 차 연락은 없어? 나야 모르지. 응? 집에다 놔. 느긋해, 느긋해.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가봐서, 가서 찾아봐. 응? 어? 가봐. 가방 없어, 지금 찾아봐. 가보라고, 집에. 아이고, 이거 환장 아겁네, 이거. 참나. 귀신이 보컬러 지금. 뭘 자주 하면 하는 거면서. 잠깐 차 뺄게. 어? 아니 왜 왜요? 뭐? 응? 또 전화기. 또 전화기. 아. 어떡해. 왜 여기 있지? 키 있어? 나 참. 왜 가방을 가서 여기 있는데 내가 갔다 올게. 내가 불 좀 내가 갔다 올게. 얼른 뛰어올라. 선배님이 가시는 동안 또 하나 놓고 오니까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아, 어디다 놨어? 식탁 위에다 놨던데. 아. 어떻게 이렇게 맨날 찾는지 몰라. 그 맨날 찾는 거네. 핸드폰도 메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뭐 종종 있는 일들이죠. 네. 아니, 많이 네. 있죠. 네, 뭐. 그런데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심하긴 하죠. 네. 아니 이 영상을 보면 우리 유영 선생님은 지나치게 꼼꼼하시고요. 그렇죠? 확인하고 뭔가 확인 좀 덜 됐다 싶으면 다시 가서 확인을 하시고 우리 나은현 선생님은 두고 다니고 다 잃어버려. 아차 깜빡. 아차 깜빡.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지내시거든요. 나 참. 근데 약간 생뚱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나은유 선생님은요 정신병은 아니고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이 ADHD가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참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고 가만히 못 있고 의자에 앉아 있어도 계속 꿈틀거리고 요게 어른이 되면요. 홍사다망하게 어디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다녀요. 스탄 같은 데도 좀 다니고. 아니 그냥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회의를 빡빡하게 잡는 거죠. 타이트하게. 회의도 오래 못해요. 조금 하다가 또 요 회의로 옮겨가고 또 요 사람들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 ADHD는 아이나 어른이나 조절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1부터 100까지 다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좋아하는 거 관심 있고 동기가 있는 건 좀 낫거든요. 그리고 지루한 걸 진짜 못 견뎌요. 늘 일상 반복되는 삶은 지루해. 또 지루하면 또 졸려. 그리고 재미가 없어. 안 하고 싶어져.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절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네. 만약에 자 이렇게 첫 번째 결혼을 하셨을 때 이 성인 ADHD를 알고 나서 좀 치료를 받았다면 결과가 좀 많이 바뀌었을까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진짜? 네. 진짜? 왜냐하면 제가 ADHD를 왜 강조했냐면요. 이게 배우자가 성인 ADHD일 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데를 쳐다보면 나를 무시해? 또 아까 한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 말을 경청하지 않나?
그치. 그리고 얘기할 때 자잖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잠이 올까? 그리고 이제 ADHD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거는 주제가 금방 다른 데로 튀거든요. 또 이게 또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또 서로 가족으로서 도울 수 있고 방향을 잘 찾아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아 이게 주의력의 문제라는 걸 좀 알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셨더라면 한결 좀 또 소통도 좀 더 원활하고 사업도 네, 조금 사업도 네 사업도 조금 더 네 조금 더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요.